5대를 목격한 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지상에다가 세례를 하는 겁니다. 지상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지상을 정화. 그래서 물음경이는 집단 무식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라고요? 네. 흐르는 물은 의식과 네. 무의식을 뜻합니다. 의식. 자신의 의식, 무의식 모든 에너지를 어디다 붓는다? 네. 집단 무의식하고 이건 뭐예요? 현실성. 네. 현실성. 현실. 그러니까 풀 요거는 네. 현실입니다. 현실. 현상계. 현상계에다 붓는 거예요. 투자한다는 거예요. 노력을 엄청 하는 사람이니까 저건 커리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네, 커리어면. 저 사람은 커리어면. 무조건 커리어면. 아,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겠구나. 나무는 뭘까요? 이 사람이 본 물에 의해서 성장하는 나무. 그죠? 즉, 이 남편은 뒤에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무슨 사장 된다? 말씀하신 게 있잖아. 바지 사장 되고, 예, 서터맨이 되고, 여러 가지 되는 거지. 아, 아프네. 하지 말라네. 아시겠죠? 이거는 좋은 장소에서 자기 남편 돼요, 이 사람이. 남편이 되니까 자기가 분 돈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이 사람이 여기서 잘 자라니까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죠. 자, 별천연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깨달음을 얻은, 예, 깨달음을 얻은, 예, 그 현자를 말해요, 현자. 그리고 마음의 정화. 마음의 정화가 이루어진 사람. 그러니까 이 통계는 어떻게 하냐면 여성상이 굉장히 좋구나. 당신은 여자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순수하게 갖고 있고 숭고하게 갖고 있다. 깨끗하게 갖고 있는 남성입니다. 당신은. 이게 남자가 올랐을 때 이 카드 뜨면은 여자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좋게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역반을 하면 어떻다? 여자에 대해서 마음을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여자는 안 좋은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전반에 보면 굉장히 여성이라는 게 여성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아름답고 자신에게는 치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리고 노란 머리는, 예, 아까 설명했죠? 예, 이 빛이 이비를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죠, 그죠? 예. 노란 머리가 태양의, 그 별의 그 에너지를 받잖아. 그죠? 그러니까 별이 그려지는 건 뭐예요? 특히 이게 물병자리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인연법을 설명합니다. 상징 인연법. 제가 적어보세요. 상징 인연법.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전체가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부분이 전체를 대표합니다.